소봉수의 열혈도전 제3국입니다. 소봉수 구단이 1국 호선, 즉 김지석 구단하고 뒀던 바둑, 또 2국 그 정선, 신민준 구단과 뒀던 바둑. 이 바둑을 두기 전부터 바둑팬들 중에 또는 많은 프로 기사 또는 바둑 관계자 중에 소봉수 구단이 그 바둑을 이길 거다라고 생각한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승부는 두점바둑, 강동윤 구단과 두는 두점바둑부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두점바둑입니다. 서봉수 구단이랑 강동윤 구단은 그 요번에 출전한 기사들 중에서 나이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동갑이지만 강동윤 구단이 1월생으로 그 사실상은 그 빠른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36살 차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둔 바둑도 많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판을 뒀는데요. 2003년 1월에 뒀어요.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이 만 14살에 뒀는데 그때도 강동현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만났을 때도 강동현 구단이 이겼고 2006년, 2007년, 2011년 5번 만나서 강동현 구단이 5번 다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동현 구단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어서 전성기를 약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봐도 어떨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점바둑이잖아요. 사실은 젖바둑을 접는 거는 완전 전성기 때보다 전성기 살짝 지나갈 때더잘 접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전성기를 겪어본 게 없나 아마추어인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 붙인 수는 벌써 보기에도 과격하죠. 보통 이렇게 안 두잖아요. 왜냐면 젖히면은 끊어져 한점 잡히니까. 그래서 이쪽을 두지 말라고 인공지능도 얘기해요. 이쪽 좌변에 이런 걸 물어보던가.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뛰던가. 아예 그냥 무시하고 두란 얘기도 있는데. 받았거든요? 그럼 젖히고 끊어서 전 이렇게 두길래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흙이 많아 봐요. 요 석점이 그냥 잡히기 때문에. 서봉수 구단도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고요. 위로 단수 쳐서 이렇게 모양을 빨리빨리 결정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강동현 구단이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주진 않습니다. 여기 이미 조금 손해본 건데, 강동현 구단도 이 패를 들어간 게 약간 성급해서 별로 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패감으로 들어왔을 때, 승률상으로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근데 집으로는 이쪽으로 박는 건한 두세 집 손해예요. 당연히 서봉수 구단은 프로기사인데 그 집으로 손해보는 거를 둘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 패를 따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반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 왔을 때요 장면에 대해서 국후 복귀 때 유창엽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유창엽 구단 아니 이걸 왜안 두냐. 이렇게 두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실리를 손해 아니냐.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살잖아요. 이게 실리로 많이 손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고 이 패를 따면 요 백돌들이 전체적으로 열버져서 다시 18.5집 좋습니다. 아, 원래 두점 깔고 출발을 하면 인공지능은 19.1집, 19.2집 요 정도 좋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18.5집이 여태까지 이만큼 둬서 0.7집 손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호선처럼 잘 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두는 순간에 조금 손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 중요한데요. 당연히 여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 기세상 거기 막아야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이 요걸 나와서 요런 것도 선수하고 요것도 선수하고 선수 다한 다음에 이렇게 살면 살았죠. 살았는데 그때 여길 젖혀서 이제 패를 갖다가 크게 키운다는 거죠. 이거 끊으면 이거 하고요. 패감이 없어요. 이거 이어서 패로 버티고 그런 거는 뭐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건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게 되면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은 패감을 뭐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는 거고 당연히 흑은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칸 뛰면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을 살리기 전에 백을 살짝씩 긁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 18집 우세합니다. 흙이 18집 우세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후퇴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처럼 이제 냉정하게 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 막죠. 그래서 여기를 끊기는 순간에
차이가 확 줄었습니다. 한 15집 정도로 이미 한 서너 집 손해본 건데, 서봉수 구단한테 이 끊는 변화다 알아요? 그랬더니 서봉수 구단이 내가 상대방 가수한테 이렇게 끊어만 봤지 끊김을 당한 건 처음이라. 그러니까 젖바닥을 둬본 적이 없다는 거죠. 깔고 덮은 게 언제 덮었겠어요. 서봉수 구단이 18세인가 입단을 했으니까 50몇 년 동안 깔고 덮은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당하니까 역으로 황당한 거죠. 둘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덮는 쪽의 기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서로 끊기는 모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은 그냥 이거 따고 두 점? 좁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하면서 두면은 이게 흑이 한 14집반 좋아요. 이두 점이 죽었다고 흑이 굉장히 괴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점 죽어도 되지 뭐. 그러니까 두 점이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이런 건데요. 그렇게 안 뒀죠. 그래서 서봉수 구단도 실제로 이었고요. 백이 나오니까 여기서 당연하다는 듯이 2단 제쳤는데, 2단 제친 수로도 인공지능은 여기서 2단 제치지 말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 단수 칠때 패로 받은 거죠. 따면 여기에 패감이 있어요. 두고 따내면 백은 패감으로 여기를 두는 건데, 이게 이제 강력한 패감이잖아요. 따버린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씌워서 이 석점을 버리고 둬도 좋다. 귀를 크게 먹었고, 이게 백이 들어와서 많이 보태준 거거든요. 귀를 크게 먹었고, 이렇게 둬서 이 석점을 줘도 백은 집이 5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은 아직 두 개의 귀가 있죠. 물론 이제 백도 좌상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백이 16집 반 불리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16집 반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건데, 흔히 얘기하는 하수는 패가 두렵죠. 서봉수 구단도 하수인 셈이죠. 지금 부정 깔고 두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를 약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초반에 좀 보였어요. 특히 우상기에서. 부정 깔고 지면 이제 너무 망신이라고 생각을 한게 몸을 좀 굳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었을 때도 요거 교환을 하고요. 이 장면에서도 인공지능은 단수쳐서 두라고 해요. 그랬더니 서봉수 구단이 아니 이렇게 받아서 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패싸움 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길 늘고 그 따기 전에 이쪽부터 밀고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따면은 여기 패감이 있어요. 여기 두는 거 이거 받고 또 여기 두고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또 당장 사실 이렇게 둘 것도 없이 이걸 딸 수도 없는 게 이게 축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두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패를 해소해버리면, 여기 이제 백도 패를 해소해서 이쪽 공격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서 음수를 물으면, 이거는 아까보다 더 좋아져요. 이건 출발할 때보다 더 좋아서, 다음에 한이 정도 백이 쉬운다고 하는데, 또는 아니면, 이렇게 젖혀서 공격한다고 하는데 20집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은 흑일로 단수쳤을 때 백이 패로 버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데, 패로 버티면은 출발할 때보다 흑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단수치면은 백은 패로 못하고 다른 거를 둔다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걸 들고 싸우겠죠. 좀 복잡하게. 그런데 이것도 실전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못하고 서봉수 구단이 치중을 했거든요. 근데 치중을 하면은 그러면 패가 해소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선수를 한 다음에 여기를 늘었잖아요. 사실 는 수로 이렇게 둬도 패예요. 왜냐하면 패를 피하겠다고 여기다 두면 이걸 두는 순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가 비기예요. 이거는 흑이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창혁 구단이 물어봅니다. 여기다 두면 어떻게 두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봉수 구단이 이제 패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제 물어보니까, 패를 겁내 하니까, 유창혁 구단이 패 때문에 여기다 두면은, 여기 들어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거는 그렇게 안 받고, 그냥 손 빼고 다른 데 두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분이 아까는 이 패를 왜 못한다고 하냐. 유창혁 구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을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 그건 이곳에 두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제 폐맛을 남겨도 꿋꿋하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폐만 남겨놓고 두는 건데, 이렇게 두면 흙이 한 13집 정도 우세합니다. 이미 이제 폐맛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그 흙이 많이 손해를 본 건데, 실전은 여기를 끊어서 폐맛이 없죠. 확실히 잡았는데, 그 대가로 여기를 이제 봉쇄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이 10집 정도 백이 우세, 흙이 우세요. 흙이 10집 정도 우세하다는 얘기는 9집가량. 그러니까 저 우세한 거의 절반이 이 우상기 정석 싸움에서 흙이 날려 먹은 겁니다. 이제 10집이니까 앞으로 둘 곳이 한참 남았는데 그 10집을 갖고 버텨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젖혀서 여기 두고 또 따고 흙이 제자리 걸음을 한건 굉장히 두터운데 물론 이제 한 수에 갇힌 다 있는 수들입니다만 백이 양걸침을 하니까 차이가 조금 좁혀져서 이제 8집 뭐그 정도인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석이라고 보다 그 강도현 구단이 일단 젖바둑으로 많이 이겨야 되니까 지금 조금씩 손해 보는 수라도 어려운 수를 두어 나갑니다. 이런 요수는 아주 좋은 수고요. 그 앞에 뒀던 수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는 수예요. 이런 수도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젖바둑, 진짜 젖바둑 도는 것처럼 강도현 구단이 둬요. 본인이 이제 국후에 지압바둑처럼 열심히 뒀다. 그게 선배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강도현 구단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여기 늘었는데, 흑일로 젖히는 게 최선이고, 젖혀야 10집 정도가 우세한 겁니다. 11집 우세하다고 나온 거 보면, 백이 앞에서 조금 무리한 거를 응징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두면은 백은 여기를 끼워갖고 패싸움을 할수 있는데 패감이 뭐 백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 이쪽 들여다보는 거뭐 이런 거를 패감을 그냥 쓰면서 두면 되고요. 패를 져서 요만큼 죽더라도 나가서 살면은 흙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서봉수 구단은 지금 초반에 패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백이 쭉쭉 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니까 여기 패가 더 겁나죠. 그래서 지켰어요. 이제 패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씌웠는데 이 장면에서도 여기 이게 아주 대세점으로 좋은 자리고요. 이건 너무 중앙으로 나가서 귀가 겁난다면 이렇게라도 두면 아직 한 8집에서 9집 그 정도는 흙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여길 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왜 이었냐? 원래 이렇게 두면은 수가 있긴 있어요. 여길 젖히고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건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 흑대마가 살려면 여기 패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하죠.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를 잇고 단수치면 빠지고 이걸 끼우면 이렇게 하고선 두는 건데 다음에 백이 이 패를 바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딸때 패감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두면은 패감으로 어디를 써도 만약 이런 거를 패감으로 쓴다. 그건 안 받아요. 패감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들어오면 패감이 없어요. 패감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요거 패를 하겠다고 두는 패감인데 안 받아주죠. 뭐 어디를 두던 이렇게 두는 거는 패감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다음에 이거 패감 따는 거 여기 이쪽 너머만 가도 이쪽으로 밀기만 해도 백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백이 패감을 쓰려면 여기서 이런 걸 패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받아요. 여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패감 개수를 주려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딸때 여기를 끊으면 패감이 요것도 이제 흙도 손해지면 백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를 백이 지는 날엔 손해가 엄청나거든. 이게 한점 끊어잡을 거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 다 하고 그리고 해도 여기 나가면 결국 받아야 되는 거고 패를 다음에 백이 쓸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 뚫었다. 여기 또 끊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선수로 끊어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선수로 끊어먹는 것도 있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있습니까? 이거 사실 끊기는 게 있으니까 흙은 이쪽 도도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패를 백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뒀으면 흙이 꽤 좋은 건데 서봉수 구단이 패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또 여기를 이어서
이쪽 표만 또 없앴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차이가 이제 한 3집. 3집에서 뭐 4집 사이? 그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원래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이거 선수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같은 데팍 쳐들어가서 괴롭히면은 이게 한 3집, 뭐 4집, 요 정도인데, 이게 서봉수 구단도 여기 쳐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줄 알았다 하고, 그, 때리려고 할 적에 이제 맞을 각을 하면서 이제 방어막을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강동원 구단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바둑을 낙관한 것 같아요. 여기다 둬도 충분히 좋다. 워낙 우상기하고 우아기에서 두 군데에서 양쪽에서 너무 많이 이득 봤죠. 이미 16집을 이득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득을 보니까, 아, 이 정도도 충분한가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흙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안심이 됐고요. 다음에도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두면, 한이 정도로 삭감을 생각이었다. 아, 서봉수 구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블루스팟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런 거를 다 선수, 요건 이제 상대한 패를 이긴 다음에 넘는 거를 좀 보는 수고, 요렇게 교환을 해서 아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놓고 여기를 두면 요게 한 3집 반 정도 차이에요.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둬서 블루스팟에 둔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여기서 서봉수단 이렇게 연결하는데 급급하면 2.9집으로 차이가 또확 줄어듭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에 먼저 걸쳤거든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중앙을 먼저 왔어요. 그랬더니 유창혁 구단이 여기까지 가야죠. 그랬더니 아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나와서 째서 싸우자고 할까봐 그게 겁났다니까. 아니 좀 전에 이거 없을 때 여기 와도 여기까지 가겠다는 분이 지금 실전에서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갈때 이걸 겁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이 할 말이 없으니까 웃더라고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배기를 먼저 뒀을 때에도 여기까지 온다는 사람이 흙이 여기를 뒀는데 이걸 오는데 이걸 겁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서봉수 구단이 큰 부담, 두 점을 깔고 지면 어떡하지? 라는 큰 부담을 안고선 바둑을 두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바둑이 초반에 이제 망했죠. 지금 여기서 이런 수도 좀 작아요. 여기가 큰게 아니라 우면이 큰데 여기를 이렇게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집이 커질까봐 겁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이 지금도 요거를 하나 빨리 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둬서 중앙을 이렇게 이쪽을 키웠으면 1.7집 차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줄어듭니까? 1.7집이면 한집반 아니에요? 이거는 동수끼리 둬도 뭐 장담을 할수 없는 차이까지 좁혀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 붙였고 여기 뒀을 때아 여기에서도 또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길 갖다 붙이는 맥점이 있어요. 이걸 흙이 최선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단수치고 이걸 할때 이렇게 뚫어요. 그러면 여기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 맥을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여기 둘때 나오고 또밀때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백이 여기를 이제 뚫습니다. 그러면 흙은 요걸 두고 이으면 요렇게 해서 요쪽이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섯 치는 게더 이득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둬서 요 다섯 점을 잡고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이게 상당한 차이로 좁혀집니다. 이것도 한집 반까지 좁혀져요. 100일로 두는 수를 강동현 구단이 봐야 되는데 지금 강동현 구단 형세가 좋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붙여서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딱온 다음에 여기서 강동현 구단이 개가를 한번 해봤나요? 개가를 해봤더니 어? 내가 무한기에서 대득을 받고 무한기에서도 엄청난 득을 봐서 이미 역전인 줄 알고 낙관하고 있었는데 막상 개가를 해봤더니 아직도 3집 정도 불리해요. 여기서 이제 최선으로 두라는 게 인공지능은 요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씌우고 나올 때 여기를 이렇게 둬서 여기 두고 그럼 이제 밀때 받고 뭐 이런 데를 둬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집 정도 되기 불리한 그런 바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는 게 맞았을 겁니다. 강동현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실력 차이를 많은 프로기사들이 얘기한 건 끝내기에서 나올 거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끝내기니까, 끝내기에서 유찬혁 구단은 끝내기에서만 한 5집을 당할 거니까, 끝내기 가기 전에 5집 이상 우세한 거를 지켜놔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끝내기 아직 제대로 진입도 안 됐는데, 지금 3집밖에 흙이 안 우세하면, 실제로는 승부상 벌써 이미 그 위험한 단계인 겁니다. 서봉수 구단이 이미 위험한 거죠. 두 점가라는데 요거 도는데 3집밖에 안 우세하면은 위험하죠. 근데 강동현 구단은 서봉수 구단이 이제 프로기사니까 두 점을 접어주고는 있지만, 상대도 프로기사니까 3집 분리한 거 조금 더 해야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나 더둔 거예요. 요쪽 어디를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씌우겠다. 대득이거든요. 그럼 단박에 미세해지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강대현 구단한테 이제 얻어 터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서봉수 구단의 본능적인 승부 감각으로 이승을 받아주면 안 된다 하고 바로 반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반발을 하기 전에 요걸 하나 응수를 물었거든요. 사실은 이수도 실책이에요. 여기서 빨리 이거 하고 이렇게 돌아왔으면 차이가 한네집 정도로 한 집밖에 손해 아닙니다. 요수와 요수 교환이. 그랬더니 서봉수 구단이 이거를 안 봐도 끊으면 어떡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둬갖고 여기에 선수 하나 하고 요걸 이렇게 해서 크게 엄청 이득을 본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백이 여기 끊어갖고 두점 먹는 거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별로 득이 없습니다. 미리 이런 걸 해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게 최선. 이건 2.3집 우세하고요. 근데 이런 수는 잘못 보잖아요, 사람이. 보통 여기를 넣을 거거든요. 이러면 한집 반이에요, 다시.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습관은 서봉수 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강동현 구단도 있잖아요. 요걸 집으면 이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사람의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받아주는 순간 승부가 끝났어요. 입구자로 나와서 여기 백세력이 많이 깨지는 순간 차이가 다섯 집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섯 집으로 벌어진 게왜 문제냐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강동현 구단은 강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붙여갖고 요 석점과 요두 점, 둘 중에 하나를 끊겠다 하고 나온 건데, 이게 안 되는 바둑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선수한 다음에 좌변을 이렇게 끊었잖아요. 사실 원래는 여기서 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걸 끊어 따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버리고 이쪽을 벌리거나 뭐 여기를 씌워서 버리거나 해도 흙이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데, 서봉수 구단은 따지도 않고 여기를 막아요. 그랬더니 강동현 구단이 역으로 이었죠. 그랬더니 두 칸을 벌려요. 안 잡힌다. 서봉수 구단의 승부 생활 50몇 년을 한 경험으로 이런 흑대만 절대 안 잡힌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동현 구단도 여기 붙여서 계속 괴롭혀 오는데 안 잡혀요. 이렇게 둬갖고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살아오고, 여기 백이 요거 하나 못한 거를 거꾸로 이거 따내니까는 집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다시 초반이랑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두 젓가락 때 차이만큼 다시 벌어져갖고, 그, 뭐, 다시 18집, 19집을, 그, 강동현 구단이 해야지 바둑이 되는 건데, 바둑을 이만큼 뒀는데, 18집을 어떻게 이겨요?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를 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었을 때, 이게 패싸움을 하는 게 가장 알기 쉽다라는 건데, 원래 이거 안 받고, 이게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뚫어도, 이게 집으로 더 낫다는 거. 이쪽 어디 두는 것도 있고, 여기 끊어잡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서봉수 구단은 이거는 좀 뭔가 불안해. 받아주고 딸때 이렇게 단수 칩니다. 이 패를 받을 수가 없어요. 흑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사실 이 도를 이렇게 젖혀서 둬도 되는데 안전하게 두는 거죠. 빵 따내고. 그리고 여기를 안 두고 사실 이쪽을 도는 게 안전상, 이 백대마가 위험하니까 안전상 좋은데, 여기 막히면 이게 다 집이에요. 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돌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끊겨 있는 겁니다. 여기 흙집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래서 버텼죠. 버티는 순간에 여기를 하나 두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빠져서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나가서 탁 끊고, 여기 끊는 거를 노리고 있으면은, 백이 숨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았어요. 너무 순하는 게 보인다 이거죠. 그랬더니 서봉수단이 이번에 이쪽을 나가서 끊어버립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집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를 그 이쪽 단수 친 건데,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한 집을 냈는데, 사실 원래는 여기를 끼워 놓고, 이렇게 둬야 여기 패 나는 거, 위로 한 집, 아래로 한집 나는 거를 이 패로 버틸 수 있어서 패로 사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두면은 백대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그냥 죽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냥 죽지는 않고, 이렇게 붙여서 들어올 때 막고, 단수 칠때 이으면 이 붙임으로 백대마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게 이으면 안 되고요. 백은 잊지 않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해서 패싸움인데, 이건 아까보다 패의 모양이 백이 더 불리하죠. 이렇게 패나서 져도 당연히 백이 안 되죠. 근데 서봉수구단은 유리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 막을 때도 지금도 여기를 두면은 그 패예요. 이쪽에 패라는 것도 있지만, 이쪽 말고도 이런 데 두는 거. 그럼 여기에 이제 이쪽 관계상 어디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 있거든요.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받았다 치고 이렇게 두고 잡으러 올때 이렇게 두는 게 있어서 살아갈 것 같지만, 여길 먹여치고 이렇게 두면 이쪽도 또 패예요. 이으면 빠져서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것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쪽이 다 위험한데, 서봉수보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단수 쳐요. 여기만 깨도 충분하다. 실제로 이게 맞고요. 다음에 이제 이 백대마 살리려면 여기 어디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8집 차이입니다. 초반에 두 점의 가치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끝내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강동원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아, 강동원 구단은 좌도 친 다음에 왜 중반에 이런, 날짜 두는 수, 이런 걸 뒀냐고 낙관했냐 그랬더니, 강동원 구단이, 아,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낙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죠. 거기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치문 씨가 이봐도 진행자였는데, 강동원 구단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더니 정말 재미난 얘기를 잘하네요. 여기 왜 50, 여기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강동원 구단 다음이 50대의 유찬혁 구단이고, 그리고 나서 서봉수 구단하고 박지문 의원은 거의 70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밌는 농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동원 구단한테 나중에 본인이 나이 먹었을 때 이런 제의가 오면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강동원 구단이 두둑히만 챙겨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봉수 구단한테는 다음에 이제 변상위 구단과 두는데, 오늘 어쨌든 한번 이겨서 고비는 넘겼다. 어떤 각오로 하시겠냐? 그랬더니, 아, 질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일 내 정선으로 다시 서봉수 구단과 변상일 구단이 둡니다. 변상일 구단과는 여태까지 한 판도 둔 적이 없어요. 정선으로 처음 만나는 서봉수 구단과 변상일 구단의 바둑,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